네, 제가 좀 뭐, 어버버버거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게 뭐였더라? 윈 텍스트네. 왜 자꾸 텍스트를 열고 다니냐. 39번이었나? 39번 문제. 조금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문장 삽입인데 문장 삽입이 왜 거기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써놔야 되겠죠. 요약해서 써놓고 특히나 이런 연결 부사 같은 게 등장했을 때 지금 가장 뭐 대표적인 연결 부사 보입니다. However가 나왔어요. 그래서 However가 나왔으면 역접이죠, 역접. 뭔가 반대되는 앞에 내용과 여기 다음부터 이어질 내용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그렇게 이게 배점이 높은 배점은 아니죠. 3점이 아니고 2점짜리죠. However라는 연결 부사가 있는 문장을 해놨기 때문에 뭐 배점이 높은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We live in a society where gender roles and boundaries are not as strict as in prior generations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 속,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회나 성에 따른 역할과 그리고 성에 따른, 여기에 젠더라는 말이 계속 있다라고 보면 돼요. 젠더 롤즈하고 젠더 바운더리즈. 성 역할, 뭐, 간호사, 이러면 뭐, 누가 간호사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우리 뭐 옛날 사람들은 다 간호사 하면 여자를 떠올리죠. 지금 막상 병원 가보면 남자 간호사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운더리가 are not as strict as 만큼이나 엄격하진 않다. 언제만큼 우리들의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만큼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여기 however 있는 however 뒤에 있는 문장은 지금은 성 역할 또는 성 경계, 성의 경계 바운더리, 성의 경계가 옛날만큼 스트릭트하지 않아. 옛날만큼 엄격하지 않다는 얘기는 성 역할에 뭐 간호사면 이제 남자 간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군인하면 여군도 있고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앞에는 엄격했던 얘기가 나왔고 뒤에는 엄격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쭉 해서 보면 gender research shows 증명하고 있단 말이죠. 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연구가 증명하는데 a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conflict styles. 첫 문장 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성에 대한 연구가 증명하는데 어떤 복잡한 관계래요. 복잡한 관계. 복잡한 관계는 관계인데 뭐 between 나왔으니까 우리가 and를 기준으로 A and B를 찾고 해석하면 되겠죠. 뭐와 뭐 사이에 성별과 어떤 갈등의 유형, 성별과 갈등의 유형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성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 첫 문장이 조금 개념적인 말이 많아서 첫 문장이 중요하고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많이 얻어야 하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글 쓰는 사람도 알아요, 자기가. 내가 사용한 첫 문장이 좀 복잡하고 아이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서 이 복잡하고 개념적인 말을 좀 풀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야. 글 그대로 하면 뭐 성에 대한 연구가 뭐와 뭐 사이 성별과 어떤 컨플릭트 이 단어 때문에 좀 어려운 거야. 뭐 컨플릭트는 투쟁, 뭐 갈등 이런 거고 스타일은 유형이라 뜻이니까 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하죠. 발생이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해. 발생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발생하는 성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그러니까 성별에 의해서 생기는 갈등과 그러한 뭐 갈등의 유형 사이에 어떤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는 너무 힘들어. 왜냐하면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옛날에는 스트릭스 여기에 이제 여기는 만큼이나 엄격하지 않다는 얘기 했으니까 엄격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한다 엄격하지 않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즘 세상에는 이런 바운더리와 뭐 성에 대한 역할이 부러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1번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그냥 읽어보니까 some research 계속해서 리서치란 얘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 some research가 suggest 중요한 단어로 했죠.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다 했어. 주장하다 또는 뭐 보여주다 증명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했어요. 여기서는 제안하다가 아니고
주장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가 증명하거나 주장하는데 뭐 겉만드는 되실 거고요. Women from Western cultures가 tend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서구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도 서양 여자들이 tend to more caring, 더 보살피는 경향이 있다. Than man, 누구보다? 남자보다. 자, 남자면 뭐 뭔가 잘 보살피고 해야 돼 이런 게 뭡니까? 옛날식 사고방식, 옛날식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 서양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뭔가를 케어해준다, 뭔가 신경 써주고 잘 보살펴준다 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은 탈락.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봤는데 얘가 핵심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바로 뒤에 this tendency 해석해보면 가장 키가 되는 건 this tendency인데 이어지는 내용을 쭉 해석해보니까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This tendency의 뜻은 이러한 경향성이죠. 이러한 경향성이 may result from 뭐뭐로부터 기인한다. 뭐로부터 기인한다? 사회화죠. socialization. 사회화 과정이죠. 어떤 사회화 과정이냐? In which women are encouraged to care. 뭐 이런 얘기도 하죠. Be encouraged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권장받다란 뜻이죠. 이거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렴. Be encouraged to do. Care for their families and men. 뭐 여기는 and보다는 오히려 but도 좋을 수도 있어요. But men are encouraged to be successful in competitive work environment. 그래서 이러한 경향성이 뭐에 기인한다, 뭐에 기인할 수 있다. 사회화 과정은 과정인데 누구는 뭘 받고 여자들은 그들의 가족을 보살필 것을 권장받고. 하지만 남자들은 권장 비인크리스도 또 나오죠. 권장받는다. 뭐 할 것을, 성공할 것을 어디에서? 경쟁적인 어떤 업무 환경에서, 뭔가 투쟁하는 환경에서. 남자면 너희들은 일터에서 성공하고 남들을 밟고 위로 올라가야지 컴페티티브, 경쟁적인이죠. 그런 걸 남자라면 어떤 경쟁 상황에서 승리를 하는 걸 권장받는 사회화 과정, 여자라면 가족을 잘 돌봐야하는 것을 권장받는 그러한 사회화 과정에 기인한다 했으니까 this tendency가 여기에 뭐 더 돌본다라는 얘기하고 여자들은 가족을 돌봐야지 하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는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 계속 옛날 사람들 할아버지 야 여자가 무슨 밖에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분위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3번인데 왜 3번이 되냐? There is a significant variability in assertiveness and cooperation among women as well as among men.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뭔가가 존재한다고 하고 있어. 상당한 다양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뭐마다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런 얘기한 거 케이스 바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한 거. There is significant variability. 그래서 엄청난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뭐에서 다양성이 존재하냐? 엄격함이죠. 엄격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 assertiveness와 그리고 또 cooperation, 서로 상반된 개념의 단어입니다.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하고 협동하는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자기 고집을 assertiveness,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되는 경우와 그리고 또 남들과 화합해서 해야 되는 것 속에는 뭐가 존재한다? 상당한 여러 가지 뭐 이 경우에는 내 주장을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엄청 뭐 상당한 차이 뭐야 다양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에 있어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야 할 때와 협동해야 될 때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뿐만 아니라 뭐가 모여있는 집단에서도 여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도 여기 as well as B, as well as A 하라 했었죠. 그러니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사이에도 남자 집단 내에서도 자신의 주장 그러니까 assertiveness가 앞에 나온 단어로 치환하면 그러니까 연결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느낌상 비슷한 게 뭐냐? competitive죠. competitive. 경쟁하는 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고 cooperation은 뭡니까? 협동이니까 얘는 뭐랑 연결됩니까? care for, 돌본다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 내에서도 뭔가
컴페티티브한 게 필요할 때가 있고 케어풀 해야 될 때도 필요한 거고 남자도 컴페티티브 할 때가 있고 또 케어풀 협도 돌보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집단 내에서도 케어풀 해야 할 때가 있고 어설티브니스 아니 뭐야 코퍼레이션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설티브니스 자신의 주장 컴페티티브 경쟁해야 될 때가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 문장이 하는 얘기는 결국 남자들 그룹 내에서도 어떤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여자들 그룹 내에서도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 표현을 조금 그러니까 3번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이 문장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여기 이걸 해석하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뭐지? 아 마다 다르다 이 말이란 말 마다 다르다 뭐에 있어서 assertive 내 주장을 내세워야 할 때와 그리고 협동을 해 어? 내 주장을 내세운다고? 아 competitive 한 걸 얘기하는 거구나 cooperation 어? 뭐 협동한다고? 아 잘 아우르는 거 careful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다른 연결되는 표현과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뭐냐 어떤 경계가 무너지고 요즘 사회 남자도 간호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자도 군인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런 분위기의 말들이 쭉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3번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게 되겠죠. 4번 뒤에 Although conflict resolution experts should be able to recognize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they should able to be aware of within group variations, variability하고 같은 말이죠 and the risks of stereotyping 자 그래서 이 문장 비록 뭐 갈등 해결 전문가죠 비록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should be able to recognize 뭐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인지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니까 눈치챌 수 갈등 해결 전문가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전문가들이 뭔가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된대요 뭘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문화적이고 그 다음에 성별적인 차이점들을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은 남성이고 이 사람은 여성이니까 이러한 갈등이 일어났고 그럼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의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려면 아 이 사람은 남성이라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남녀에 따른 구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남자와 여자의 바운더리를 강화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뭘 붙여놨냐? 얼도를 붙여놨어 비록 남녀 사이에 어떤 바운더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만 했어 양보의 부사적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얼도가 붙어있는 부분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They should also be aware of recognize 하고 같은 말이었죠 be aware of 알고 있어야만 한다 자 within group 하면 어떤 집단 내란 말이야 집단 내의 다양성 집단 내의 다양성, 집단 within group variations가 뭐랑 통하냐면요. 아까 전에 나왔던 이분 어디 갔어? 여성들 내에서의 어떤 상당한 차이점이라니까 그러니까 within group이 여자끼리 또는 남자끼리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들 내에서의 차이점도 또한 알고 있어야 된다. 여자 안에서도 어떤 assertiveness 또는 뭔가 competitive한 게 필요한 거 이런 것들도 또한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얘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또 risks of stereotyping 뭐의 위험성 stereotyping 하면 뭡니까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이 뭐야 간호사는 여자 군인은 남자 이게 스테레오타입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이핑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although는 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했지만 갈등 해결 전문가들이 뭔가 문화적이고 어떤 성별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만 이라고 했으니까 양보니까 덜 중요한 거야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룹 내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떤 뭐 여자는 간호사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 위험성이라 했죠. 리스크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위험성 그거 하는 게 안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확실하게 however 뒤에 뒤집힌 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ulture and gender may affect 그래서 뭐랑 뭐가 문화와 성이 또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어떤 방법이라면 방법은 방법인데 누가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자, perceive는 통하는 단어가 be aware of, recognize입니다. 받아들이는 거, 사람들이 인지하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또 반응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할 때 그 갈등을 인지하고 이런 갈등이 생겼어, 이러한 충돌이 생겼어, 이게 왜 생긴 걸까 해석하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respond to, 반응을 하는 방법에 뭐 할 수 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however, 그러니까 지금 요 문장 있죠? 지금 방금 culture부터 시작해서 conflict까지가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옛날 얘기란 걸 해석해보니까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젠더 나왔으니까 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 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옛날 얘기한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however 또 붙였어. 그러나 뒤엔 다시 요즘 얘기하겠죠. We must be careful. 우리는 뭐 해야만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뭐를 피하기 위해서?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가 남자는 군인, 여자는 간호사, 이런 식을 보고. 이게 그러면 over generalization이 또 뭐랑 통합니까? stereotyping이란 표현과요. 통하게 되겠죠. 지나친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를 피해야만 한다 라고 했죠.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 다시 however 뒤에 다시 요즘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and to,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병렬구조에 뭐, 그러니까 피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기 위해서, 무엇을? 개인의 차이점, 개인에 따라서. 아, 이게 얘는 여자라서 그래가 아니고 얘는 어떤 A라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뭐 해야 된다?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세심하게 조심하게 뭔가 접근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40번 문제부터는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라든지 풀어봐서 알겠지만 쉬운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약에 대한 얘기. 자, 요약 문제의 접근 방법은 뭐 먼저 문제 생긴 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반드시 얘부터 읽어야 돼요. 밑에 있는 거 요약된 거부터 먼저 읽고요, 얘들을 이렇게 넣어서 뭔 얘기 하는지 미리 보면, 그러니까 요약, 이게 이제 40번 문제 이렇게 요약문 완성하기가 쉬운 이유는 요약문을 보면 위에 문장에서 좀 어려운 표현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문 문제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죠. 그래서 먼저 요약문을 먼저 살펴보면요, It is believed that 이러고 있죠. It is believed that emotion expressed in music can be understood through 빈칸이죠. learned association or it can be understood due to the between music and emotion,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뭐 설명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얘에 대해서 얘기하면 얘는 가주어죠. 가주어고 그 다음에 that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진주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라고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it is believed that 절입니다. 뭐뭐라고 들 믿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뭐뭐라고 믿고 있어, 이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뭐뭐라고들 믿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express 하면은 이건 표현하다인데 왜 이렇게 생겼니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association 이제 지금쯤이면 알고 있어야 될 단어죠. association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동의어라 그러면 뭐 이런 단어가 생각나야 되겠죠. 그쵸? association 뭡니까? 연결이죠. 연결. 됐습니까? 연결시키는 거. association. 뭐 그 외에도 뭐 bond 같은 단어도 만나봤고요. association, link, bond. 그니까 연결이고요. 보통 이제 association 같은 경우에 뭐 association A with B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A와 B의 연결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due to는 뭐뭐 때문에 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because of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뭐 끊을기를 표시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요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고들 믿어진다. 뭐 감정이, 감정은 감정인데 어떤 감정? 음악 속에 표현되어진 감정이 뭐 되어질 수 있다? 이해되어질 수 있다. 조동사 수동태죠.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 through 뭐뭐 했으니까 뭐뭐를 통하여 이 말이야.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위에 글을 읽어보면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뭔가를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나 봐요. 음악 속에 어떤 감, 음악 속에 뭐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을 건데 그게 우리가 아, 이 뭐 이 음악은 아무래도 뭐 슬픈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뭐 기쁜 감정이 있는 것 같아를 뭐 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데 뭔가를 통해서인데요. 야, 선택지를 쭉 보니까 culturally, culturally, socially, incorrectly, incorrectly. 그러니까 여기에 culturally를 넣으면 문화적인 연결이죠. 문화적인 연결. culturally,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결.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넣으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연결. 사회적으로 학습된 연결이 될 거고. 얘들을 넣으면 잘못되게 학습된 연결이 되겠죠. incorrectly는 틀리게. 이런 뜻이고요. 잘못 학습된 연결.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으로 학습된 어떤 연결에 의해서 어떤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이해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습된 연결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부사를 집어넣은 겁니다. 뭐 어떻게 뭐든 연결을 통해서. 여기서 연결이란 건 뭡니까? 아, 어떤 음악이 들리는데 얘랑 뭐랑 슬픔과 연결시키는 거. 얘랑 이 음악을 들었더니 슬픔이야 이건. 이 음악을 들었더니 기쁨이야. 요렇게 하는 거 지금 요거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근데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얘를 슬픔이라 연결시키는 게 뭐를 통해서다?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결인지, 사회적으로 학습된 건지, 잘못 학습된 연결인지를 위에 보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or 나와서 it can be understood. it은 계속해서 예를 잡아왔습니다. 됐습니까? 또는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뭐 되어질 수 있다? 똑같은 거 나왔죠. 이해되어질 수 있다. 뭐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했어? 어떤 것?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뭐와 뭐 사이에? 음악과 감정 사이에? 예를 넣으면 음악과 감정 사이에 유사성이죠. 그러니까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뭐 때문에 이해되어질 수 있다?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 그럼 밸런스를 넣으면 균형이겠죠. 음악과 감정 사이의 균형. 그 다음에 디퍼런스 넣으면 음악과 감정 사이의 차이점. 디퍼런스는 앞에 나왔던 variability라든지 variation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니까 이제 V로 시작하는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던 variations라든지 variability와 difference를 연결해서 유의어로서 이 여러분들 앞에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connection 나왔네. connection은 같은 말이 뭡니까? association이죠. 연결이니까. 됐습니까? association 얘는 association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contrast는 대조도 대조. 상반된 거. 대조, 연결. 그래서 얘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얘를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놓으면 아, 이 글이 분명히 뭐에 대한 거다? 어떤 음악과 감정을 연결하는데 그 음악과 감정을 연결하는 게 뭐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뭐 뭔가 문화적, 사회적 아니면 잘못 익혀진, 잘못 학습된 연결을 통해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음악 속에 들어있는 감정이 뭐를 통해서 어떤 음악과 감정 사이의 유사성인지 균형인지 차이점인지 연결인지 대조인지를 살펴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 이유가 무언가.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이런 노래를 들었어. 왜 이렇게 슬프지? 응? 뭐 어떤 노래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왜 드는지에 대해서 글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is simply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뭐 앞에 나왔던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perhaps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d about a piece of music in minor key or played slowly with low notes.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 보입니까? 자, minor key. minor key는 단조입니다, 단조. 장조, 단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minor key 하면 단조. 오케이, 그 다음에 low notes 하면은 낮은 음. 낮은 음조. 그러니까 저 피아노의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왼쪽이지. 왼쪽 음, 둥 이런 음, low note. 그다음에 maybe we have just come to hear certain kinds of music as sad because we have learned to associate them in our culture with sad events like funerals. 오케이, 여기서는 뭐 일단 come to do가 나오는데 come to do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게 되다. come to do. come to hear 했으니까 듣게 되다. 그 다음에 certain은 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certain이 확실한이 될 때도 있고 특정한이 될 때도 있다 했어. 여기서는 특정한이라 했어. 특정한. 그래서 이렇게 하면 특정한 종류의 음악이 되겠죠. 확실한 종류의 음악이 아닙니다. 특정한 종류의 음악. 그럼 얘가 특정한 이란 뜻이니까 이때의 certain은 같은 단어가 뭐다? specific이겠죠. 특정한 specific kinds of music. 특정한 종류의 음악. certain kinds of music, specific kinds of music.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certain은 명사를 꾸며줄 때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certain이 명사를 꾸며줄 때는 특정한 이라 그랬고요. be 앞에 be 동사가 와서 I'm certain 이럴 때는 확실하다라는 표현이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ssociate 뭐 연결시키다겠죠. 연결시키다. associate는 보통 어떻게 쓰인다 했다? associate A with B를 쓴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요. 아, 얘만 A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A랑 그 다음에 B를 연결시킨다 할 때 associate A with B. 오케이, 그 다음에 funeral 하면 장례식이죠. 뭐 여기 장례식이란 말이 나오니까 여기 뭐 sad 같은 단어가 보이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if this view is correct, we should have a difficulty interrupting the emotions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그래서는 뭐 view 관점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 표현 have difficulty doing입니다. have difficulty doing. have difficulty doing은 몇 번 설명한 적 있고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뜻이죠. have difficulty doing. 그다음에 interpret가 나오죠. interpret 해석하다. 뭐 understand의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다, 해석하다, interpret. 그다음에 뭐 unfamiliar 하면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이란 뜻이죠. strange의 뜻입니다. unfamiliar, strange music. familiar 하면 익숙한이란 뜻이겠죠. 낯익은 낯익지 않은. 그다음에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is the position that the link, link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association, connection. between music and emotion is one of resemblance. okay, totally 하면 완전히 이란 뜻이고요. opposed to 하면 뭐뭐와 반대되는, 뭐 이렇게 하면 완전 반대되는이 되겠죠. totally opposed to. okay, 그 다음에 this view, this view가 가리키는 게 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관점인데요. 이런 지시사가 나타나면 이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글의 순서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이니까 이 this 같은 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뭐 association, and 그다음에 resemblance 하면은 닮음이라는 뜻이죠. 닮음, 유사성, 닮음. 어? 유사성? 얘 지금 동의어가 저 밑에 선택지에 나오고 있죠. resemblance의 동의어가 뭡니까? similarity죠. similarity 하고 그 다음에 resemblance 동의어입니다. 유사성, 닮음.
그다음에 for example, when we feel sad, we move slowly and speak slowly and in a low-pitched voice. Okay, low-pitched voice는 낮은 목소리죠. 저음을 저음의 목소리. 안녕. 이런 거. low-pitched voice. 뭐 for example 나왔으니까 뭔가 앞에 나왔던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거겠죠. 계속해서 sad라는 감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sad하고 뭐 move slowly, speak slowly, 그 다음에 low pitched voice 이런 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thus, when we hear slow, low music, we hear it as sad. 뭐 thus는 많이 만나봤죠.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뜻으로서 뭔가 결론을 내릴 때 쓴다 했습니다. 같은 말은 뭐가 있었습니까? hence가 있었죠. hence. 그러므로 있습니까? 그 외에도 또 뭐도 있었습니까? as a result 같은 것도 많이 만나봤죠. as a result. thus. 있습니까? 잠시만요. If this view is correct,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emotion expressed in culturally unfamiliar music. 그래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보여요. 이 little이란 단어. 그러니까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얘는 문법적인 거니까 좀 이따 설명하고요. 계속해서 have difficulty doing이란 표현,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One way that music could express emotion is simply through a learned association. 한 가지 방법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긴 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을 때 해석하는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요렇게 먼저 해석한 다음에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뭐를 통해서다 학습된 연결을 통해서다. 한 가지 방법은 단순히 학습된 연결을 통해서인데 그럼 방법은 방법인데 뭐 음악이 음악이 뭘 표현할 수 있는 감정. 그러니까 음악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작곡가라 치자. 내가 작곡가인데 나는 이번 이 노래에서 뭔가 좀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막 음악을 만들겠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들었던 이런 음악은 슬픈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학습한 거를 이런 뭐 A라는 음악이 있어. 그러면 얘랑 어떤 슬픔이란 감정을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음악은 슬퍼를 계속했던 게 한 가지 음악을 통해서 뭐를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학습된 연결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뭐를 표현할 수 있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그다음, perhaps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d about a piece of music in a minor note or played slowly with low notes. 그래서 아마도 없대. 됐습니까? 뭐가 없대? 자연스럽게 슬픈 건 없대. 그러니까 naturally의 뜻은 자연스럽게 또는 원래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perhaps there is nothing naturally sad 하면은 원래부터 슬픈 건 없어 라는 얘기야. 원래부터 슬픈 건 없어. 뭐에 있어서? 어떤 음악에 있어서. about a piece of music. 뭐 music이란 단어 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a piece of를 붙였습니다. about a song 해도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마도 없대. 원래부터 슬픈 건 없대. 어떤 음악에 있어. 음악은 음악인데 어떤 단조로 되어 있는 장조 말고 단조로 또는 천천히 연주되는 낮은 음으로 천천히 연주되거나 또는 단조로 되어 있는 어떤 음악이 원래부터 슬픈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태어나서 음악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애한테 내가 생각하기에 되게 슬픈 노래다라는 걸 딱 들려줬을 때 얘가 나랑 똑같이 슬픈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태어나서 한 번도 음악을 들어본 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런더 어소시에이션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Maybe, we have, 뭐 maybe나 perhaps나 계속 같은 단어입니다. 아마도 라는 뜻이죠. 뭔가 추측할 때 쓰는 부사죠. 아마도 we have just come to hear. 우리가 그냥 뭐하게 되었다? 듣게 됐다. 우연히 이런 느낌입니다. come to도 하면 우연히 뭐뭐 하게 되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냥 우연히 듣게 된 거야. 어떤 certain kind of music, 어떤 특정한 음악을 어떻다라고 슬프다고. 자, hear A as 뭐 어떤 썼습니다. A가 어떻다고 듣다 라는 뜻이겠죠. A가 그냥 아마도 우리가 그냥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고 듣게 된 거야 해놓고 because 붙였어. because. 그럼 지금 because 뒤에 나올 내용을 지금까지 해석한 걸 바탕으로 하면 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음악은 슬픈 거란다 이런 음악은 슬픈 거란다 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 우리가 어떤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 슬픈 이런 음악은 슬픈 거다 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learn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된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슬프다라고 듣게 되는 걸 거야 아마도. 그런데 because we have learned 나오네요. 우리가 뭐 했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연결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어디 속에서? 우리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여기에 댐이 가리키는 건 뭐냐 하면 certain kinds of music을 데리고 왔죠. 우리가 배웠대. 뭐를 연결시키는 법을 배웠대. 뭐를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뭐 속에서?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라서.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그럼 우리들의 문화 속에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법을 배웠다는 얘기는 어찌 런드했다는 얘기인 거야? 소셜리하게 런드했다는 얘기야? 인코렉트리하게 런드했단 말이야? 컬처럴리하게 런드했다는 얘기인 거야? 밑에 선택지는 결정됐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까? 문화적으로 배웠기 때문이란 말이죠.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러한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뭐와 슬픈 사건이죠. 슬픈 사건. 뭐와 같은? 장례식과 같은. 그러니까 장례식에 가면 장례식에 어울리는 음악을 자꾸 틀어. 뭐 장례식에 갔는데 뭐 갑자기 뭐 캐지나 칭칭나네 이런 거 막 틀어놓고 있진 않겠죠. 됐습니까? 장례식에 가면 뭐 슬픈 음악 뭐 파이프 오르간 같은 뭐 기독교나 천주교라면 파이프 오르간은 뭐 이런 노래가 나오겠겠죠. 아 이런 음악이 들리면 이거 장례식이야. 뭐 내가 뭐 말을 만약에 뭐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뭐 잠깐 졸고 있는데 어떤 음악이 들렸어. 되게 슬픈 음악이 들렸어. 그러면 거기에는 아니나 다를까 뭐 신나게 춤추고 있고 사람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슬퍼하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요약하면 아마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as said 하라고 hear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have learned 했기 때문입니다. 뭐 하는 법을 learned 했기 때문이다. 우리 문화 속에서 그러한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뭐와 장례식과 같은 슬픈 사건과 연결시키는 법을 learned 했기 때문이다.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를 정리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This view는 이러한 관점인데 지금까지 뭐를 통해서 어떤 감정과 이모션과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음악을 연결시키게 됐다? 학습을 통해서 문화적인 학습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아 우리가 이러한 음악을 듣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건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라는 관점이 맞다면 We should have difficulty. 우리가 뭐 해야만 한다?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 여기에 should는 의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어려움을 겪어야 할 거야. 뭐 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를? 그 감정. 감정은 감정인데 얘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뒤에서 꾸며주려고. 감정은 감정인데 표현된 감정이죠. 그렇죠? 어떻게 표현된? 문화적으로 낯선 음악. 문화적으로 낯선 낯선 음악 속에 맞아. 문화적으로 낯선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데 뭐 하는 게 당연하다? 어려움을 겪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에 뭐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장례식 음악을 들었어. 뭐 장례식 장면과 그 음악을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일단 이 음악을 들어보세요. 아프리카의 어떤 뭐 부족이 뭐 즐겨 연주하는 음악인데 이게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들려줬는데 뭐 내가 듣기에는 그 문화, 내가 아프리카 거기 가본 적도 없고 거기 문화를 접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뭐지? 이게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뭘 못할 수도 있다? 인터프리트를 못할 수도 있다. 왜? 학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학습이 되지 않으면 이러한 종류의 음악과 이러한 감정을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결시키는데, 어소시에이트 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했어요. 됐습니까? 글은 여기서 쫙 나뉘죠. 그렇죠? 글이 여기서 쫙 나뉘고 그 다음에 밑에 요약문으로 가면 얘가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보면 어디 갔어? or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가 요까지 내가 해석한 부분까지가 or 앞까지의 요약이야. 그러니까 답은 일단은 확실하게 culturally죠.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or 다음부터 있죠. 어디 갔어? 아이씨 뭐야. or 다음부터가 어디갔어? totally 여기서부터 마지막 부분까지가 or 뒷부분을 이렇게 요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or 앞부분은 여기까지 totally opposed 앞이 요 부분에 or 앞부분에 요약되어 있는 거 or 뒷부분은 여기에 totally opposed to 부터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또 이러네. 짜증난다 진짜. 오케이.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is 도치입니다. 도치. 됐습니까? Is the position. 그러니까 지금 뭐 도치라는 문법을 여기 표시해드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대시 그러니까 이게 도치를 시킨 이유는 관계사절이 이렇게 길어. 관계사절이 그러니까 주어가 더 포지션인데 더 포지션을 꾸미는 말이 엄청나게 긴 게 하나 철퍼덕 붙어 있어.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치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totally opposed to this view is 그래서 완전하게 정반대되는 관점이 뭐다? 그러한 입장이란 뜻이죠. 그러한 입장은 이러한 관점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이다. 여기에 this view는 앞에 설명했던 뭐에 의해서 우리가 culturally learned 한 association 문화적으로 학습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음악과 어떤 감정을 연결시킨다는 입장이야 이게. 됐습니까? 이러한 관점이야. 그래서 이러한 관점 위에서 얘기했던 문화적으로 학습돼가지고 어떤 음악과 어떤 감정을 연결시킨다는 이러한 관점과 정반대되는 게 그러한 입장이다. 그러한 관점이다. 자, 포지션이 뷰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됐습니까? 그러한 또 다른 그러니까 제2의 관점 어떤 지금 이 글이 얘기하는 건 어떤 감정과 어떤 음악을 왜 연결시키는가의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문화적으로 학습돼서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음악을 연결시키는 거고 거다라는 얘기고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야 어떤 문화적으로 학습돼서 이러한 음악과 이러한 감정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또 다른 관점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야. 야, 관점은 뭐냐? That the link 그 연결이죠. 연결은 연결인데 뭐와 뭐 사이에 음악과 그리고 감정 사이의 연결은 뭐다? 뭐의 하나다? 뭐의 일종이다? 유사성의 한 종류이다. 유사성. 이게 similarity하고 같은 말이죠. similarity.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학습에 의해서 연결하는 거라는 것과 정반대되는 관점은 그러한 연결, 어떤 감정과 음악의 연결은 음악과 그리고 감정인데 뭐에 의한 감정이다? 유사성에 의해서
유사한 거, 뭔가 비슷한 어떤 것 때문에 이러한 감정과 뭐가 없어도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음악을 연결시킨다는 얘기냐? 학습이 없어도, 이전 경험이 전혀 없어도, 아까 전에 뭐 음악 처음 들어보는 애한테 이 음악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냐 했을 때 나랑 다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이 앞에 관점이었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생전 머리에 털나고 음악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도 어떤 음악을 들려줬더니 나랑 같은 감정을 이 음악은 들으니까 되게 슬픈 어떤 행사에 사용되는 어떤 음악, 이런 거 들으니까 되게 슬픈데 라고 나랑 똑같이 느낄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런드 될 필요가 없다, 런드 어소시에이션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When we feel sad,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가 천천히 움직이고 그리고 천천히 말하죠. 그리고 어떤 소리로? 낮은 목소리로. 슬플 때 뭐 빠릿빠릿 움직이고 이렇지 않다면 움직임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그 다음에 목소리도 저음이 된다. 근데 음악도 느린 음악에다가 음도 저음이야. 내가 내가 슬픈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행동, 내가 말하는 방법이 음악에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면 뭐랑 뭐가 비슷한 거야? 나의 행동, 나의 말하는 방법과 그 음악에 뭐가 존재하는 거야? Resemblance가 존재하게, similarity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슬플 때 이런 행동을 하는데 이 음악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Similarity, resemblance가 있어. 그러니까 얘는 슬프다 라고 어소시에이트 시키는 거다. 학습이나 선언적 경험이 필요 없다. Thus, 그러므로 when we hear slow, low music, we hear it sad, as sad. 우리가 느리고 어떤 낮은 음악의 음악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다고 듣게 된다? 슬프다 라고 듣게 되는 거다. learned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if this view is correct, 만약에 이러한 관점은 뭡니까? 학습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 만약에 학습될 필요가 없고 그냥 듣자마자 이게 어떤 감정이 드는 음악이다 라는 관점이 옳다면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자, 만약에 얘가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죠. 근데 여기에 little 하면 뭔 생각이 납니까? 내 안에 뭐 있다? 낯있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 우리가 거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이 속에 낯이 없지만 little라고 비교했던 그겁니다. A little은 적은 양을 얘기하지만 긍정적 태도죠. 하지만 여기는 어가 없어. 그래서 거의 없는 어려움을 겪는다,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understanding하고 같은 말 위에 interpreting 나왔죠.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understanding. We should have a little difficulty interpreting. 우리가 해석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당연하다. 뭐를 이해하는데? 감정. 감정은 감정인데 뭐된 감정? 표현된 감정. 어디 속에? 문화적으로 낯선 음악. 문화적으로 낯선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을 이해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만 않는 게 당연하다 라는 얘기는, 아까 전에 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이 뭐 장례식 때 쓰는 음악을 내가 저 앞에 관점으로 들으면 내가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 인데 지금 밑에 관점을 하면 내가 처음 듣는 음악을 듣더라도 아 이건 아무래도 뭔가 슬픈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인 것 같아 라고 뭐 하는데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Interpreting 하는데, Understanding 하는데 Have a little difficulty, 거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음악과 감정을 연결하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과 자꾸 어떤 장례식 같은데 뭐 영화 같은데 장례식 장면 같은 거 뭐 이런 걸 자꾸 봐야지 아 이러한 음악은 이러한 감정이다라고 선험적 경험과 학습이 있어야지 감정과 음악을 연결할 수 있다는 관점과 아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고 생전 처음 듣는 음악 또 어떤 감정과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고 믿어지는데 감정은 감정인데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이해되어질 수 있어요. Can be interpreted.
뭐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학습된 연결에 통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관점도 있거나 있고 또는 그러한 음악 속에 표현된 감정이 이해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 음악과 나의 감정, 내가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Move slowly 하고 speak slowly 하고 speak in low pitched voice 한다 했죠. 그러니까 선험적 경험이 없이 어떤 유사성, 음악과 내 감정의 유사성에 의해서 유사성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뭐야 너무 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장문입니다. 문제는 두 개씩이죠. 자, 일단 다짜고짜 여러분들 뭐 실제로 시험을 치고 있을 때 뭐 다짜고짜 막 읽기 문제를 막 읽고 뭐 시작하고 하면 안 되겠죠. 먼저 문제부터 살펴봐야 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거 읽을 필요 없고요. 바로 제목 찾기와 A, B, C, D, E 중에서 뭔가 얘가 있으니까 이상해 찾기죠. 그러니까 전략은 제목 찾기는 제목 찾기라든지 뭐 아니면 뭐 주제 찾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주제 찾는 거죠. 제목 찾는 거나 주제 찾는 거나 똑같은데 주제 찾기보다는 제목 찾기가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편이죠. 좀 더 확장된 어떤 독해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목 찾기도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고마워요. 얘들을 쭉 한번 읽어보고 나면 그러면 위에 해석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얼른 읽고 요약해서 딱 써주세요. Sign of sleep problems. 그래서 뭐의 징후? 수면장애의 징후죠. 수면장애 징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는 건 아마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여, 이런 행동을 보여. 그러면 아, 이 사람 수면장애구나 라는 게 제목일 수 있고. Stay cool for better sleep. 시원하게 있어라. 더 잘 자기 위해서. 잘 자려면 시원하게가 제목일 수도 있다. Turn up the heat in your room. Turn up 하면 높이는 거죠. 그래서 heat 하면 열이고요. 그래서 열을 높여라. 따뜻하게 만들란 말이죠. 방 따뜻하게 해라. Turn up the heat in your room. Heat 하면 열이죠. 열 가열하다. How to correct bad sleeping posture. 그래서 뭐 하는 방법? 교정하는 방법이죠. Correct. 고치는 방법이죠. 나쁜 수면 자세죠. Bad sleeping posture를 how to correct. 나쁜 수면 자세를 고치는 방법. 뭐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좋은 자세를 고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제목인지. 자세 교정. A key to quality sleep, clean bedding. 그래서 A key 하면 뭐에 뭐 핵심 뭐뭐에서 중요한 점 뭐 이런 거죠. A key to quality. quality 하면 뭐 굿의 뜻입니다. 뭐 품질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뭐의 핵심이 되는 요소? 잘 자는 거라고 하면 되겠죠. quality sleep. 잘 자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 A key to quality sleep. 잘 자는 것의 좋은 품질의 수면의 핵심은 뭐다? clean bedding. 깨끗한 침구. 잘 자려면 깨끗한 침구, clean bedding, 침구 뭐 베개, 이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침대. 잘 자려면 깨끗한 침구. 그다음에 얘는 이제 뭔 수가 없죠. 위에 이제 쭉 읽고 해석하면서 얘가 있으니까 이상하다라는 거 찾아야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안 따라왔지? 잊지 않았나? 이씨.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니들 왜 하나도 안 따라왔냐?
자, 그래서 a bedroom temperature of around 65 degrees Fahrenheit. 뭐 이건 이제 화시죠, 화시. 화시를 섭씨로 받았더니 18.3 degrees Celsius is ideal for sleep of most people, assuming standing a standard bedding and clothing. 자, 그래서 assume 가정하다죠, 가정하다. assume 가정하다. 근데 assuming 돼 있으니까 지금 분사구문으로서 가정한다면 이런 뜻이죠. 뭐뭐라고 가정을 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surprises many as it sounds just a little too cold for comfort. 뭐 여기에 surprise는 이제 surprise 이거는 제가 미주신 거 아닙니다. 이게 surprise가 맞냐 틀리냐,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냐, 어색하냐. 뭐 특별히 뭐 이시 뭘 가리키는 거냐 이런 것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of course that specific temperature, specific 아까 봤죠. That specific temperature will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 question and their gender and age. 오케이, specific 뭐였습니까? 특정한이었죠. 특정한. certain. specific 콕 집어서 예 이런 뜻이라 했습니다. 콕 집어서 이러이러한 specific certain. 그다음에 vary. vary는 다양하다라는 동사죠. be different의 뜻입니다. be different. will be different. will vary. 그다음에 depending on 하면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그다음에 individual 개인이죠, 개인. 뭐 depending on individual, on the individual 하면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in question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in question은 해당되는 이란 뜻입니다. 뭐 질문 속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해당되는, 관련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in question 같은 거 붙들고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넘겨버려야 되는 거면 모른다면 in question이 무슨 뜻이라면 in question. 뭐 gender 또 나오네요. 성별, age, 나이. 그 다음에 but like calorie recommendations it's a good target for the average human being. 그래서 recommendation 하면은 어떤 추천되는 요 추천이죠. 추천, 추천되는 것, 추천 사항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뭐 it is가 뭐 대신 왔냐? 아 it이 뭐 하는 it이냐? 참 뭐 대신 왔냐 아니고 뭐 하는 it이냐? It's a good target for the average. average 하면 평균적인, 평균적인 이란 뜻인데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여러분들 이미 아는 단어들 있습니다. 이런 거 usual. 평범한이 평균적인 개념, usual 또는 평범한이라는 뜻의 normal 이런 것들, 평범한 이런 거, 또 뭐 common 이런 것들 다 동의어죠. 평범한, common, normal, usual, average.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평균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평균적인, 평범한 사람. The average human being, 평범한 사람. 그 다음에 Most of us set bedroom temperatures higher than are ideal for good sleep and this likely contributes to lower quantity and quality of sleep than you are otherwise capable of getting.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나요? ideal 하면 이상적인 이란 뜻이죠. 이상적인. 앞에도 나왔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나? ideal 이상적인. 오케이, 이상적인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동의어는 appropriate 라는 단어가 있죠.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적절한, appropriate. 그 외에도 뭐 right 같은 단어도 있었습니다. right, 적절한, 적합한. right, appropriate, ideal.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게 뭔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likely는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온 거죠. be likely to do. 여러분들 1학기 때 무지하게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e to 하면은 뭐뭐에 기인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때문이다 라고 하면 되겠네요. 뭐뭐에 기인하다, 뭐뭐 때문이다. 아, 뭐뭐 때문이다.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미안.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거꾸로 알려드렸네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contribute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lower 하면은, 뭐, 더 낮은. 이런 뜻이고요. quantity 하면 양이죠, 양. quantity. 양 하면 같은 말로 여러분 만나봤던 건 amount가 있죠. amount, 양, amount, quantity. 그 다음에 quality는 질이죠, 질. 뭐 quality보단 quantity지, 뭐 양보단 질이지. 뭐 이렇게. 얘는 양, 얘는 질. 그 다음에 뭐 otherwise, otherwise는 아니라면 이런 뜻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뜻이죠.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풀면 if you 뭐 didn't나 if you don't 뭐 이런 뜻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capable of 하면은 뭐뭐 할 수 있는 이란 뜻입니다. 뭐뭐 할 수 있는. 자, capable of getting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요, capable of getting은 able to get 하고 같은 뜻입니다. capable of getting은 able to get.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요 지금 표시한 게 얻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capable of getting, 얻을 수 있는, get 할 수 있는, able to get, capable of getting. 그러니까 can의 의미입니다. can의 의미. 근데 capable of 할 때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get의 형태가 동명사인 getting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lower than 55 degrees Fahrenheit can be harmful rather than helpful to sleep unless warm bedding or night clothes are used. 자, rather than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rather than은 제가 여러분들 한 4번 정도 얘기한 적 있는데요. A rather than B라 했어. B라기보다는 A. 알겠습니까? B라기보다는, 그러니까 rather than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rather than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armful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해로운 이라는 뜻이죠. harmful rather than helpful 이런 식으로. 해로워요, harmful해요, helpful 하다라기보다는. 됐습니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해롭습니다. 자, 병렬 구조에서 A rather than B 꼭 알아두세요. 뭐 어느 쪽을 강조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unless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죠. if not입니다. if warm bedding or night clothes are not used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렇게 해석하면 따뜻한 침구와 밤에 자는 옷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해야 돼. unless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기 때문에 not이 들어있는 거. 내 안에 not 있다가 아까 little이었죠? 여기 또 unless도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이니까 주의하시고요, 해석할 때. 그 다음에 however, most of us fall into the opposite category of setting a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 that is too high, 70 or 72 degrees. 오케이, 뭐 opposite가 맞냐 틀렸냐 물어보고 있고요. 뭐 아까는 lower가 맞냐 물어봤고요.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뭐 중요한 however 있고요. 뭐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뭐 어떤 과학적인 설명문이죠. 과학적인 설명, 이게 만약에 주장하는 글인데, 뭔가를 주장하거나 이런 글인데 however 나온다면 however 뒤에 하고 싶은 주제가 들어있는데 얘는 지금 과학적 설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owever는 그냥 과학적 설명문이 뭘 주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however 뒤에 주제가 있다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뭔가 반대되는 상황을
대조하기 위해 사용된 however죠. 뭐 앞에 이렇잖아요. 근데요, 그러나 이럴 때는 또 이래요. 이런 얘기하는 거죠. 주제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opposite 하면 정반대란 뜻으로 totally opposite to 하면서 앞에 만나봤습니다. 반대되는 것 opposite. 오케이. 그다음에 쭉 가고요. 그다음에 sleep, clinicians. 뭐 여러분들 클리닉이란 단어 들어본 적 있잖아. 클리닉. 뭐 피부 클리닉이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건 뭔가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 수면 치료 하는 거죠. 수면 치료사들이죠. 수면 치료사. 뭔가 닥터 같은 그런, 완전 닥터는 아닌데 닥터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은 클리니션이랍니다. 클리니션. 그다음에 뭐 트리팅은 왜 이렇게 생긴 게 있냐라는 거. 원래 모습은 treat 이렇게 생겼는데 왜 여기 ing 붙여놨지? 그다음에 patient는 여기서는 환자란 뜻이죠. 근데 형용사로서 참을성 있는 이란 뜻도 있다는 거. 여기서는 아마 환자란 뜻이겠죠. 여기에 뭐 clinician 이런 거 왔으니까 뒤에 오는 patient는 환자의 가능성이 높겠죠. 참을성 있는 이라기보다는. Who can't sleep at night will often ask about room temperature and will advise patients to raise their current thermostat set point by 3 to 5 degrees from that which they currently use.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raise 하면 raise가 맞냐 틀리냐고요. raise는 올리다 이런 뜻이죠. 올리다, 위로 상승시키다. 그다음에 current. current는 현재의란 뜻이죠. 현재의. 현재의. 같은 말은 present죠. 현재의 current present.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rmostat. thermostat은 온도 조절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thermostat. 그 다음에 set point는 뭐 설정값이죠. set point 설정값. 설정값 set point. 그 다음에 뭐 that은 뭐 하는 데이냐, which는 뭐 하는 얘기냐. 뭐 currently는 current 알려드렸으니까 알겠죠. current가 어떤 시였으면 currently는 어찌 시겠죠. 현재의 라는 뜻이고, 뭐 얘 그러면 뭐 얘는 같은 말은 일단 아까 봤던 presently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낯익은 것은 이런 의미죠. 현재의. 됐습니까? 그들이 현재 사용한다 뭐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one disbelieving of 뭐 얘도 왜 이렇게 생겼나 이런 것들 파악해 두시는 게 좋죠. disbelieve 하면 믿지 않다 라는 뜻이겠죠. 믿지 않다에다 ing 붙였습니다. of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 can explore some related experiments on this topic. 오케이. 아 그리고 얘 any가 뭐냐 라는 것도 influence 영향이죠. 영향. 영향. 지금은 앞에 de-influence 했으니까 명사로서 얘기했겠죠. 동사로서 영향을 주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lated 관련 있는이죠. 연관된 관련 있는. 그 다음에 experiment는 뭐 알아야 돼. 이미 알고 있어야 될 단어인데 이건 실험이죠. 실험. experiment. 그래서 뭐 experiment on this topic 하면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실험이겠죠. 이러한 주제, this topic 이러한 주제니까 이러한 주제에 대한 실험. this topic이 뭘까? 해석은 이러한 주제인데 이러한 주제가 뭔데? 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 분량 파악도 되겠죠. 그 다음에 scientists have, for example, gently warmed the feet or the body of rats. To encourage blood to rise to the surface of the skin and release heat, thereby decreasing core body temperature. 뭐, for example 나왔으니까 앞에 해석이 잘 안 됐더라도 얘 뒤에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나오는 release는 방출하다.
밖으로 내뿜다 라는 뜻입니다. 풀어주다 라는 뜻도 있고요. 방출하다, 풀어주다, 내뿜다. release. 그 다음에 thereby는 그렇게 함으로써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thereby. 그 다음에 뭐 decrease는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되죠. decrease 감소시키다죠. increase 증가시키다. 거기 ing 붙여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the rats fell asleep far faster than was otherwise normal.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far 뒤에 faster 나왔으니까, 비교급 나왔으니까 이 far는 뭐니 아니고 훨씬이죠. 그 다음에 otherwise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란 뜻이죠. 그게 아니었다면 otherwise 아까도 설명한 적 있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다 못하더라도 뭐 대충 절, 그러니까 이런 거 제목으로 적절한 거 문제를 풀 때는 뭔가를 좀 확실하게 답이 안 될 것 같은 건 좀 이렇게 X 표시 쳐놓는 게 문제. 여러분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시험 치다 보면. 절대 답이 안 될 만한 것도 여기다 이 숭 쭉 한번 뭐 읽고 나서 이렇게 X 표시 해두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나 같으면 뭐 이런 거는 X 표시 하겠다. 그쵸? 자세에 대한 얘기 한 번도 안 나왔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X 표시하겠다. 뭐 침구 깨끗하게 하라는 얘기 나왔습니까? 그쵸?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온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X 표시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러한 증상을 보이면 이 사람이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겁니다 라는 어떤 징후잖아, 징후. 그쵸?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일 것 같아. 뭐 온도 얘기 계속 나오지 않았나요? 그쵸? 그럼 뭐 온도랑 관계되는 건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내용 파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러네. 그래픽 카드 문제가 짜증나. 장문이죠, 장문. 늘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장문. 그래서 a bedroom temperature of around 65 degrees Fahrenheit is ideal for the sleep of most people, assuming standard bedding and cloth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 대략 화씨 65도 정도, 섭씨로 하면 18.3도씨의 침실 온도가 이상적이다, appropriate하다, 적절하다. 뭐를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수면을 위해서. For the sleep of most people. 얘는 이제 assuming하면 뭐뭐라고 가정한다면이니까 어떤 조건이라면 이런 의미죠. 어떠어떠한 조건이라면, 이러이러한 조건이라면. Assuming standard bedding and clothing. 표준적인 어떤 침구와 옷을 갖춰 입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뭐 막 말도 안 되게 얇은 뭐 침구라든지 얇은 옷이라든지 뭐 뻘거벗고 잔다든지 아니면 패딩을 입고 잔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자는 거, 다른 사람들이 덮고 자는 거 비슷한 거를 그러한 침구와 그런 옷을, 잠옷을 입고 잔다면 한 18.3도씨 정도가 베드룸 템퍼러처로서는 어떻다? is ideal하다. 있습니까? 18.3도. 오케이. 그래서 surprises가 맞는지 어울리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This surprised many people이죠. people이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습니다. This surprised many people. because죠. because it sounds just a little too cold for comfort. this가 가리키는 건 18도씨 정도 되는 게 이상적이다라는 말이죠. 앞문장 전체를 가지고 왔죠. 됐습니까? 뭐 표준적인 스탠다드 베딩과 클로딩을 하고 있는 조건이라면 뭐 18.3도씨 정도가 아주 이상적인 온도야 라는 말은
뭐 한다?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18.3도씨? 추운 거 아니야? Because, 왜냐하면 18.3도씨를 데리고 왔죠. 18.3도씨가 sounds just a little too cold. 어떻게 들리기 때문에? 너무 춥게 들리기 때문에. 뭐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편안한 것과는 너무, 이거 너무 추운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아주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of course that specific temperature will var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in question and their gender and age. 오케이, 그래서 물론 저러한 특정한 온도, 저러한 특정한 온도가 가리키는 건 ideal temperature for sleeping이죠. ideal temperature for sleeping이 뭔 뜻이에요? 수면을 위한 이상적 온도죠. 저러한 특정한 온도, 여기서 내용상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온도는 will vary, 뭐 할 거다? 다양할 거다.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개인, 관련된 개인에 따라서, 관련된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또 그들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온도, 그러니까 18.3도씨라고 했는데 그게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뭐 아주 어린애냐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뭐 할 수는 있다? 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저러한 특정한 온도 내용상 ideal temperature for sleep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but like calorie recommendation it's a good target for the average human being. 그러나 뭐같이 칼로리 어떤 칼로리 충고? 아 그러니까 뭡니까 뭐 여러분들 뭐 가정시간? 기가시간에 그런 거 배우잖아. 뭐 청소년 몇 살일 때 하루 권장 섭취 칼로리량 이런 거 됐습니까? 그것처럼 됐습니까? 권장 칼로리 섭취량처럼 it's a good target. 그것은 좋은 목표다. 뭐를 위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For the average human being을 위해서. 여기서 그러면 이시 하는 일은 바로 얘를 또 잡아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권장 칼로리 섭취량처럼 18.3도씨라는 temperature는 이제 good target. 좋은 목표다. 목표란 얘기는 설정값이다. 온도 설정 목표다. 평균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무 높나? 별 차이 없네요, 쌤. 알겠습니다. Most of said bedroom temperature higher than are ideal for good sleep. And this likely contributes to lower quantity and quality of sleep than you are otherwise capable of getting.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이 뭐 한다? 설정한다. 세팅 시켜 놓는다. 무엇을 세팅 시켜 놓느냐 하면 bedroom temperature를 침실 온도를 설정했는데요. higher than 더 높게 than are 여기 temperatures가 생략됐습니다. than temperatures than the temperatures are ideal for good sleep. 뭐를 위해서 이상적인 좋은 잠을 위해서 이상적인 것보다 더 높게 우리들 대부분은 해놓는다. 그러니까 우리 침실 온도가 18.3도보다 더 높잖아요. 됐습니까? 우리 보통 뭐 24도 뭐 이렇게 맞춰놓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this가 가리키는 뭐 this likely contributes to 했으니까 이것이 아마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온도를 higher하게 세팅시켜 놓는 거죠. 아이디얼한 온도보다. 그래서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온도를 더 높게 설정시키는 게 아마도 이러한 결과를 초래시킬 것 같아. contributes to는
여러분들이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가를 일으키다 라는 뜻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causes죠, causes. 그 다음, 아, causes 했으니까 이것도 생각나네. 자, result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할 때 뭐라 했습니까? result in이라 했어? result from이라 했어? result in이라 했죠. result in 뒤에 결과가 온다 했습니다. result 똑같은 result를 썼는데 result from 하면 원인이 온다 해서 뒤에. 그래서 contribute to, cause, result in 전부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행위가 이러한 행위가 아마도 일으킬 것 같다, 뭐뭐를 뭐 유발시킬 것 같다. 그러니까 lower가 이제 맞는지 봐야 됩니다. 더 낮은 양과 질의 잠을, 그러니까 저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낮은 양이란 얘기는 많이 못 자는 거고, 그 다음에 더 낮은 품질이란 얘기는 제대로 못 자, 푹 못 자는 거. 그러니까 많이 자지도 못하고 푹 자지도 못하는 걸 일으킬 것 같다. 맞죠. B도 잘 어울리고요. 됐습니까? 뭐보다 than you are otherwise capable of getting.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이어하게 세팅 시켜놓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18.3도씨로 해놓았다면 뭐 할 수도 있었던 것보다, 얻을 수도 있었던 것보다 더 낮은 저 수면의 양과 질을 아마도 일으킬 것 같다. 그러니까 온도를 높게 하면 푹 자지도 못하고 많이 자지도 못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습니까? 근데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문장. Lower than 55 degrees Fahrenheit can be harmful. Harmful. 예, 세게 읽으라 했죠. Rather than helpful to sleep. 그래서 뭐 55도, 여기서 55도는 섭씨가 아니죠. 화씨 55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화씨 65도가 이상적이라 했는데 그거보다 10도 더 낮은 거니까 뭐 하여튼 18.3도보다 더 낮은 온도겠죠. 그래서 18.3도보다 더 낮은 10도, 뭐 화씨 온도계로 10도 정도 더 낮은 온도는 어떨 수 있다? 해로울 수 있다. 뭐라기보다는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잠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떻지 않다면 해로울 수 있다? 따뜻한 침구와 그리고 잠옷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오이털과 이불 같은 거 뭐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55도씨 아까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지가 않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떴고요. 근데 주장문이라면 주장이 뒤집히고 however 뒤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 했지만 얘는 설명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5도라는 낮은 온도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한 다음에 however가 나왔으면 우리가 미리 추측할 수 있는 게 however 뒤에는 높은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설명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됐습니까? Most of us fall into the opposite category of setting a controlled bedroom temperature that is too high, 70 or 72 degrees.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fall into the opposite, 그러니까 fall into 뭐뭐에 뭐 빠져들게 된다 이런 얘기. 어떤 뭐 어디에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짓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정반대되는 어떤 카테고리 하면 어떤 영역을 얘기하는 바운더리, 정반대되는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야. 영역 속에 들어간 되게 뭐 좀 쓸데없이 어렵게 하는데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정반대되는 영역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는 정반대되는 짓을 한다 이 뜻이에요. 정반대되는 짓을 한다. 어떤 짓? 설정하는 짓이죠. 그렇죠? 뭐 조절된 베드룸 템퍼러처를 어떻도록 너무 높게, 됐습니까? 너무 높은 온도로, 아까 전에 했던 말하고 비슷해요. 우리 대부분은 높게 한다는 얘기 다시 한번 했어요. 몇 도에서 몇 도 정도로? 화씨 70에서 72도 정도로. 65도가 이상인데 우리는 화씨 70도나 72도 정도로 섭씨 아닙니다. 됐습니까?
화씨 65도가 섭씨로 18.2도라는 얘기니까 뭐 대충 뭐 계산하는 방법은 뭐 그 단위 변환 뭐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갖고 뭐 화씨를 섭씨로 뭐 70이 뭐 섭씨로 얼마인지 궁금하면 때려보시고요. 전화 보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과 결국은 여기서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뭐 하게 된다?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설정을 하게 된다. 뭐 that is는 관계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은 sleep clinicians라는 수면 치료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케이, 그리고 treating은 왜 이렇게 생겼냐? 얘를 꾸며주는 말 시작하려고 했습니까? 뭐 문장의 구조가 되게 좀 복잡한데요. 동사까지 끊으면 요까지죠. 그래서 얘가 뭐 수면 치료사들이 뭐 할 것이다. 자주 물을 거다 이런 얘기인 거야. 수면 치료사들이 자주 물을 거다. 뭐 꾸미는 말 처리해보면 환자는 환자인데 어떤 환자냐? 뭐 밤에 잘 못 자는 환자도 근데 밤에 잘 못 자는 환자를 치료하는 수면 치료사들이 자주 물어볼 거야. 그렇습니까?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트리트가 치료하던데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수면 치료사가 치료를 합니까? 치료를 받습니까? 치료를 하죠. 그게 능동의 현재분사 ing 맞는 거고요. 그래서 밤에 잘 못 자는 환자를 치료하는 수면 치료사들이 자주 물을 거야. 뭐에 대해서? Room temperatures. 방온도에 대해서. 방온도 몇 도에 놓고 주무세요? And하고 will advise 사이에는 sleep clinicians가 생겼댔죠. 됐습니까? 그래서 sleep clinicians가 물을 거고 그리고 뭐 할 거다? 충고할 거다. 누구한테? 환자들에게 뭐 하라고? To raise their current thermostat set point. 그들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도 조절기의 설정값을 올리라고. 틀렸죠? 됐습니까?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다? lower가 와야 되겠죠, lower. 자, lower는 이게 low라는 형용사의 비교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얘가 더 낮은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ower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낮추다라는 동사야, 낮추다. 그러니까 여기는 low의 비교급이 아니고 더 낮추다. Okay. 그러니까 with advice patient to lower their current thermostat set point. 그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온도 조절기의 설정값을 낮추라고 충고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3에서 5 정도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로부터 from that which they currently use. 그 여기 환자들이죠, 환자들. 여기 sleep clinicians가 온 게 아니고 patients가 왔죠, patients. 그래서 환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거로부터 3에서 5도 정도 설정값을 뭐하라고? 낮추라고 충고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70에서 72도 정도 보통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3에서 5도 하면 65도 정도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문법적인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여기에 that은 더 뭐야 set point 대신 왔죠. The set point from the set point 설정값이죠. 설정값은 설정값인데 누가 뭐 하는 설정값? 환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설정값으로부터 3에서 5 정도까지 낮추라고 충고할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장문에 사실은 이런 긴 장문에 이런 설명문이 나오면 사실은 고마운 거야. 주장문이 나오면 골치 아파요. 됐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언적인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one disbelieving of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 can explore some related experiments on this topic.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왜 얘는 disbelieving 됐냐면 disbelieve가 믿단데 얘가 믿지 않는 이라고 해서 뒤에서 또 꾸며주기 위해서죠. 오케이, 그래서 뭐에 끼치는 뭐의 뭐를 뭐하는 누구 잠에 끼치는 온도에 영향을 믿지 않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잠에 끼치는 temperature의 influence를 disbelieving 하는 누구라도 뭐 해볼 수 있다? 한번
검색해 볼 수 있다, 탐색해 볼 수 있다, 익스플로러를 해볼 수 있다. 탐색해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잠에 끼치는 템퍼러처의 영향력을 믿지 않는, 아이 잠하고 뭐 온도하고 뭔 관계가 있겠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라고 하는 누구라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어. 뭐를? 어떤 연관된 실험을, related experiment를, 뭐랑 연관된, on this topic, 이 주제와 이 주제에 관련 있는 실험들을 한번 탐색해 볼 수 있다. 이 주제는 뭡니까? This topic이 가리키는 건 이거죠, 이거. The influence of temperature on sleep. 잠에 끼치는 온도의 영향에 대한 관련 있는 실험들을 한번 검색해 볼 수가 있다, 얼마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 have, 자, for example, 원래 저, 제 주문 위치는 여긴데요. 이제 고등학교 읽기에는 중간, 문장 중간에 막 집어넣어놓죠. 그러니까 have warmed, 이렇게. have 플러스 pp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과학자들이 뭐 했다? gently 하면은 뭐, 온화하게, 부드럽게, 이런 뜻입니다. gentle하게, gently하게. 살살, 뭐 이러면 되겠죠. 과학자들이 살살 데펴줬다. 따뜻하게 해줬다. 예를 들어 과학자, 그러니까 이런 시, 그러니까 위에 실험 뭐 관련 있는 이러한 주제 온도와 잠에 뭐 잠에 끼치는 온도의 영향에 대한 어떤 실험했는데 그 실험 중에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 이런 실험했대. Have warmed the feet over the body of rats. 그래서 뭐의 뭐를 쥐의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줬대요. 쥐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줬대요. 뭐뭐하기 위하여죠. To encourage blood to rise to the surface of the skin. 그래서 뭐하기 위하여? Encourage 아까 봤죠. Be encouraged to do는 뭐뭐 할 것을 권장받는 거고요. 지금은 능동이니까 권장하기 위해 잘 일어나도록 잘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뭐 하는 것을 피가 올라가는 것을 뭐하긴가 뭐야 생쥐의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뭐하기 위해서 피가 위로 잘 올라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encourage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증진시키다 권장시키다 encourage 해주다 북돋아 주다 어디로 올라가도록 피부의 표면으로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고 그 혈액이 우리 피부 겉면으로 잘 가도록 하기 위해서인가 몸이 따뜻해지면 그렇게 되는 모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죠. 혈관이 확장되면 피가 많이 모이겠죠. 혈액량이 늘어나겠죠. 피부 쪽으로 오는 피부에 혈액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and to가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encourage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release 하기 위해서 방출시키기 하기 위해서 뭐를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열을 몸 밖으로 내게 하기 위해서 몸 속에 있는 몸 열을 방출시키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줬대요. 혈관이 확장되면서 됐습니까? thereby 그리하여 라 했죠. 그리하여 뭐 했다? decrease 뭐 시켰다? 감소시켰대. 낮아지게 막 떨어지게 만들었대. core body temperature. core 하면 뭐 중심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몸 중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라는 얘기는 뭐 함으로써 발이나 몸을 따뜻하게 해줬대요. 그래서 피부 표면으로 피가 모이게 했고 그래서 뭐 하겠다? release heat. 열을 방출하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몸의 심부의 온도는 가운데 몸 속의 온도는 가장 깊은 곳 몸 깊은 곳의 온도는 뭐 하게 됐다? decrease 낮아지게 되었다. 그랬더니 얘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겠어? 잘 잤단 말일까? 못 잤단 얘기일까? 잘 잤단 말일까? 못 잤단 말일까? 그래서 the rats fell asleep. 그래서 뭐 했다? 생쥐들이 잠들었다. far faster 훨씬 더 빠르게 than was otherwise normal. 뭐보다는 그냥 놔뒀던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한 상태였던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평범한 상태였다는 얘기는 뭐 하지 않았다?
warmed the feet or the body 하지 않았더라면 잠든 녀석들, 그러니까 핏이나 바디를 웜 시켜주지 않은 놈하고 핏이나 바디를 웜 시켜준 놈하고 얼마나 빨리 잠드는지를 실험해봤더니 어느 쪽이 더 빨리 잠들었다? 따뜻하게 해준 놈들이 더 빨리 잠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더라? 몸의 심부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제목은 아까 절대 답이 안 될 만한 애들 뭐 수면 장애의 징후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답이 되겠죠. 제목은 스테이크 뭐해라 18.3도면 무험한 겁니까? 쿨한 겁니까? 쿨한 거죠. 그럼 얘는 반대되는 짓이죠. Turn up the heat in your room. 온도를 높여라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한지라는 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43, 45 이번에는 세 문제짜리인가요? 먼저 순서죠. 순서 배열. 그 다음에 지칭 찾기. 그 다음에 내용 파악이네요. 여기 내용 파악 이런 거 나오는데 게다가 한글로 있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른 읽어봐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었으면 별로 안 고마운데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어. 그러면 적절한 게 몇 개란 말이야? 적절한 게 네 개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해석한 이걸 먼저 읽어두면은 해석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럼 쌍둥이 형제는 아버지의 가게를 물려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쵸? 카운터 위에 놓여진 20달러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30달러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손님은 20년 만에 가게를 다시 방문했는지 뭐 아니면 뭐 친구가 방문했는지 뭐 손님인지 뭐 아니면 30년 만인지 뭐 이런. 쌍둥이 형제의 가게 주방에 벽이 세워졌는지 뭐. 쌍둥이 형제는 끝까지 화해를 못했는지. 근데 1, 2, 3, 4, 5만 읽어도 벌써 답을 보여. 끝까지 화해 못한 거를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읽으라고 시키겠어요? 뭐 어쩌든동 뭐 싸웠으면은 이제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화해를 했다라는 게 좀 더 어때요? 좀 좋은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화해 못했다 이런 건 답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5번 딱 체크해놓고. 그래서 그러면 어휴 이건 이 위에 글의 내용을 해석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나머지 애들 아무래도 5번은 답이 아닐 것 같으면 쌍둥이 형제가 아버지 가게 물려받았을 거고 카운터 위에 20달러 없어졌을 거고 손님이 20년 만에 왔을 것 같고 그냥 가게 중앙에 벽이 세워졌을 것만 같아. 됐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벌써 막 탁 보면 막 가슴이 답답합니까? 이런 거 보면 그러면 안 돼. 됐습니까? 얘 의외로 좀 쉽게 해놨을 수도 있어. 아이 짜증나 씨. 어쩔 수가 없네. A merchant in a small town had identical twin sons. Merchant 하면 상인이죠. 됐습니까? Merchant, 상인. Seller, 이런 단어, seller. S-E-L-L-E-R, merchant. 그 다음에 identical 하면 정확하게 동일한, 똑같은. 그래서 identical twin 하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일란성 쌍둥이. Identical twin. 그 다음에 the boys worked for their father in the store he owned and when he died they took over the store. Okay. 그래서 take over죠. Take over 인수하다 물려갔다. Take over. 어떤 임무 같은 거를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take over고요. 가게 같은 걸 take over. 예, 벌써 뭐 답은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밑에 마지막 문제에 대한 거 나왔고요. Everything went well until the day a $20 bill disappeared. 그 다음 것도 나왔죠. 20달러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one of the brothers had left the bill on the counter and walked outside with a friend.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짓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when he returned the money was gone.
되니까. 자, 지칭찾기에 he가 나왔습니다. He asked his older brother, "Did you see that $20 bill on the counter?" Then, one day, a man from another state, 뭐 뒤죽박죽이죠 지금 막, 그렇죠? A 다음에 이제 뭐가 올 거냐인데요. 우리가 참 이거 순서 배열도 해야 되니까 순서 배열에서는 A 다음에 이어질 내용 맞지? 그러니까 얘 다음에 이어질 내용. 그러니까 A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죠. 자, 일단 단어 하는 거니까 단어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방법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런 단어가 없어 되는 건데 뭐 됐고요. 그 다음에 P 나오고 he 지칭찾기 reply 하면 뭐 대답하다고요. 그 다음에 customer 손님이죠 고객 customer. 뭐 됐고 뭐 특별한 거 없고 counter. 뭐 forgive 하면 용서하다죠 용서하다 forgive 용서하다. 그다음에 뭐 더 영맨이 가리키는 거 지칭 찾고요. 그다음에 자, must have seen. 이거 must have PP라는 문법입니다. must have PP면 과거에 뭐뭐 했던 게 틀림없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must have seen. 봤던 게 틀림없다. 조동사 have PP라는 문법. 뭐뭐 했던 게 틀림없다. must have seen. 봤던 게 틀림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뭐 단어가 있네요. There was a subtle accusation in his voice. 그래서 subtle 하면 미묘한 아주 미세한 됐습니까? 반대말은 이런 게 있겠죠. 반대말은 significant 됐습니까? 엄청난 이고요. subtle은 미묘한, 작은, 사소한. 그 다음에 accusation, 뭐 accuse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고요. accuse하면 뭐 비난. 그럼 accusation, 아니, 자 accuse는 비난하다. 비난하다, accusation 비난. 탓하는 거죠. 그 다음에 his가 누군지 파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ger began to rise, hatred said, hatred는 미움입니다, 미움. hate라는 동사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미워하다, hate, hatred, 미움. 그 다음에 before long 하면은 뭐, 이거 soon하고 같은 뜻입니다. 곧이란 뜻이죠, before long. 멀지 않아서니까 곧이죠, before long soon. 금세 곧. 그 다음에 bitterness 하면 쓴거를 얘기하면 명사고요. 쓴맛이죠. 쓴맛. 그러니까 맛으로 맛에 대한 단어일 때는 쓴맛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쓰라림 뭐 고통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뭐 pain의 뜻이죠. 고통 그러니까 bitterness. 뭐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죠. 나누다. 그 다음에 뭐 refuse 하면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거절하다. 그 다음에 노런 거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20 years 그 다음에 hostility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hostility 적대감.
customer도 나왔고 뭐, be amazed to do 뭐뭐뭐뭐뭐 하게 되어서 놀라게 되다라는 뜻이죠. be amazed to see. 그다음에 domain이 누구를 가리키냐. 뭐 middle aged 하면은 중년의 라는 뜻이겠죠. 중년의 middle aged. 뭐 weep 하면은 훌쩍훌쩍 울다 라는 뜻이고요. weep 훌쩍훌쩍 훌쩍거리다. 그 다음에 brokenness 뭐 부서짐이죠. 부서짐. 벌써 뭐 NESS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명사라는 거 뭐 broken 이란 단어 본 적 있습니까? 뭔가 이제 뭐 부서진 거. 그 다음에 come down 하면 무너지다. come down 무너지다. 뭐 물론 아래로 내려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너지다. 자, 배열 문제입니다. 배열 문제는 뭐 A 다음이니까 뭐 요령은 뭐 지시어 뭐 this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that이라든지 뭐 it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얘가 뭘 가리키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B에 뭐 여기 뭐 없나? 뭐 이런 he가 아니 뭐 이런 말고 뭐 이어지는 말로써 여기는 그런 게 별로 있을 수가 없으지는 않는 것 같다. 여기는 그런 지칭은 잘 안 보이네요. 이 글에서는 그 외에도 뭐 연결 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연속성 같은 거, 내용 파악. 그래서 a merchant in a small town had identical twin sons. 뭐 어떤 등장인물 소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어떤 상인이 뭐가 있었냐면 일란성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대죠. 그러니까 identical twin sons를 had라고 쓰는데 the boys worked for their father in the store he owned and when he died They took over the store. 그니까 그래서 그 이제 더 보이즈가 아이덴티컬 트윈 선스겠죠. 쌍둥이 아들들이 일했습니다. 그들의 아빠를 위해서 어디에서 가게는 가게인데 누가 소유하고 있었던 그가 소유하고 있는 가게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father죠. father. 그니까 아버지 소유의 가게에서 아빠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And when the father died,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the twin sons가 took over the store. 됐습니까? 그래서 쌍둥이 아들들이 가게를 이어받았습니다. Everything went well. 모든 일이 잘 돼갔어요. Until the day는 day인데 어떤 when이 생략됐죠. When,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고, a $20 bill disappeared. 언제까지? 20달러짜리 지폐가 사라졌을 때까지는 모든 일이 잘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이제 모든 일이 잘 돼갔다라고 했지만 뒤에 until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죠. 바로 무슨 일을 계기로 뭔 일이 생겼다? 20달러짜리 지폐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고 그 뒤로는 뭔가 went well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잘 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one of the brothers had left the beer on the counter and walked outside with a friend. 그러니까 그래서 그 쌍둥이 형제 중에 한 명이 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지폐 20달러 지폐를 카운터 위에다가 계산대 위에다가 그리고 뭐야?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친구랑 같이 뭐 20달러 지폐를 카운터 위에 계산대 위에다 올려놓고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자리에 놓고 친구랑 같이 나갔습니다. When 놓고 간 그 잘못한 놈이 되돌아왔을 때 the money was gone.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He asked his older brother. 두고 간 놈이라고 써야 되겠죠. 두고 간 놈. 됐습니까? 이게 쌍둥이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두고 간 놈이 브라더한테 물어봤어.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고 간 놈이 동생이네요. 동생이라고 써놓으면 되겠네요. 동생. 됐습니까? 형한테 물었어. Did you see that $20 bill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 있던, 계산대 위에 있던 20달러짜리 형 봤어? 이거죠. 됐습니까? 자, 되게 고맙네. 됐습니까?
질문으로 끝났어. 봤어? 됐습니까? 엄청 고맙죠. 여기서 끝내주다니. 됐습니까? 여기서 딱 잘라주다니. 그럼 이제 우리 뭐 찾으면 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보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물론 쌍따옴표는 없지만. 됐습니까? 게다가 여기 his older brother라고 써놨잖아. 그쵸? 아까 전에 동생이 물어봤으니까 his older brother가 대답할 차례인데 여기에 answered. 됐습니까? That he had not. 그러니까 여기는 생략이 있기 때문에 여기 생략된 말은 that he had not seen it이 생략됐죠. 그래서 형이 대답했습니다. answered 했습니다. that he had not seen it. 그걸 보지 못했다고. 아,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너무 티 이걸 쌍따옴표로까지 해놓으면 너무 티나니까 쌍따옴표는 안하고 간접합법을 했죠. 만약에 간접합법이 아니고 직접합법을 했으면 더 쉬웠겠죠. 뭐 이런식으로 뭐 his older brother replied 쌍따옴표 no I didn't 이렇게 좀 그러면 더 쉽겠죠. 못 봤는데. but the young man kept questioning him. 됐습니까? 그러나 뭐 더 영맨 누굽니까? 또 이거 동생이죠. 그쵸? 동생이 뭐 keep doing 하면 계속 뭐뭐 했다고요. 여기에 힘은 형이죠. 됐습니까? 그러나 동생이 더 영맨이 kept questioning 형 형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20 bills just don't get up and walk away. 20달러 지폐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뭐 걸어 나가버리진 않는다고. Surely 분명히 you must have seen it. 형은 20달러짜리 지폐를 본 게 틀림없어. Must have PP. 언제 뭐 했던 게 틀림없다? 과거에 뭐뭐 했던 게 틀림없다라 했죠. 분명 봤던 게 틀림없어. 그 다음에 there was a subtle accusation in 동생의 보이스겠죠. 동생이 지금 묻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한 게. 그래서 있었다? 뭐 미묘한 비난이 있었다. 미묘한 비, 쉑, 어? 급! 못 봤어. 어? 막 탓하는 게 느꼈단 말이죠. 동생의 목소리 속에는. 됐습니까? anger began to rise. 그래서, anger 하면 화죠, 화. 화가 뭐하기, 치솟기 시작했다. 올라가기 시작했다. 화가 치솟기 시작했다. rise. hatred set in. 미움이 자리를 잡았다. 미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단 말이죠. set in. Before long, 멀지 않아. Bitterness divided the twins. 그래서 어떤 bitterness, 맛으로 하면 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감정이니까 지금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죠. 그러니까 뭐 적대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적대감. 적대감이 쌍둥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갈라놓으니까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피지컬하게, 피지컬리하게 디바이드 합니다. They refuse to talk to speak. 그들은 뭐도 거부했다? 말하는 것도 거부했어요.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They finally decided they could no longer walk together and a dividing wall was built down the center of the store.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분리하는 벽, dividing wall이 건설됐습니다. 어디? 뭐를 따라서 가운데를, 여기 down이 꼭 아래라는 뜻이라기보다 뭐를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가운데를 따라서, 가게의 정, 한가운데를 따라서 dividing wall was built. 분리하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For 20 years, 그래서 20년 동안 the hostility grew. hatred하고 같은 말이죠, 지금. 그쵸? Hatred set in 할 때 허스텔 적대감이 자라났고 그 다음에 퍼졌답니다. Spreading to their families and the community. 어디까지 퍼졌다? 그들의 가족과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까지도 지역사회에도 미움이 퍼져갔습니다. 됐습니까? 반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됐습니까? 증오심이 퍼져나갔다. 전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비교적 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뭐 더 커스터머 나오고 그 다음에 then 나오는데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 뒤는 왜냐하면 여기에 만약에 어 커스터머였잖아. 그러면 좀 헷갈릴만 해.
여기 어 커스터머였으면 왜 헷갈리냐만 하냐면은 어 커스터머였으면 어떤 손님이 처음 등장하는 거야. 근데 여기 더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이 앞에 뭐 고객 커스터머가 한 번이라 나온 적이 있으면 한 번도 없잖아. 근데 커스터머가 한 번도 등장한 적도 없는데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커스터머 할 리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땠으면 헷갈릴만 했다? 어 커스터머 이랬으면 헷갈릴만 했는데 처음 나왔단 얘기니까 없어. 그럼 다 뭐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바로 일로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B로 얘가 두 번째다.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이죠. A man from another state stopped by the store. State는 뭐 이게 country란 뜻입니다. 국가란 뜻이죠. 다른 뭐 동네, 뭐 다른 나라, 뭐 외국 뭐 이래 되겠죠. 하여튼 state는 어떤 큰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뭐 다른 주, 다른 나라에서 온 어떤 남자가 어느 날 stopped by the store 가게에 들렀습니다. 그렇습니까? He walked in, asked the younger brother. 동생이네요, 딱. 그래서 그 뭐 다른 뭐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 들어와서 뭐 younger brother한테 물어봤어요. 동생 쌍둥이 동생한테 물어봤어. How long have you been here?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은 여기 있었습니까? 여기 you는 brother죠. younger brother, 동생. He replied that he'd been there all his life. 당연히 그가 대답했는데 그가 거기에 평생 동안 있었다고 얘 또 동생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얘 동생이 그가 평생 있었다고 대답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제 더 맨의 정체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가게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뭐가 된 거야? 커스터머가 된 거죠. 가게 안에 들어온 외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이제 뭐 얼마나 오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그 사람이 커스터머가 된 거야 이제. The customer said 20 years ago I came into this town in a boxcar. 그래서 뭐 20년 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먼 나라에서 온 사람이 말했어. 20년 전에 내가 이 동네에 왔어. 뭘 타고? 박스카를 타고. 뭐 박스카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상자처럼 생긴 카 모양이죠. 됐습니까? 뭐 해석에 유계화차라고 써있네. 박스카 뭐 그런 문제 없습니다. I hadn't eaten for 3 days. 내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 3일 굶었대. 아이 그러니까 뭐 막 눈에 비는 게 없겠죠. I came into this store. 내가 이 가게에 들어왔고 and saw a $20 bill on the counter. 카운터 위에 있는 $20짜리 지폐를 봤어. 됐습니까? I put the $20 bill in my pocket. 그래서 $20 지폐를 넣었고 and walked out. 나가버렸어. 걸어서. All these years. 그러니까 이 뜻은 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런 뜻이야. 뭐 이 모든 연도들 뭐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이후로 쭉. 됐습니까? 자, 그 이후로 쭉이니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니까 뒤에 현재 완료시제 왔죠. I haven't been able to forgive. 내가 계속해서 뭐 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했다. 내 자신을, 도둑질한 내 자신을 20년 그 이후로 쭉 용서 못했어요. 20년 전에 왔으니까 20년 동안 용서 못했다는 얘기겠죠. So I had to come back to return the $20 bill. 이자 쳐서 줘야 될 것 같은데? 20년 동안 이자를 적용하면 될까? 어쨌든 내가 그래서 그 $20 지폐를 돌려주기 위해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했어. The customer was amazed to see tears는 tears인데 well up in the ears of the man. So well up in the ears의 뜻은 뭐 눈에 가득 충분히 차고도 남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well의 뜻이 뭐 enough 이런 느낌이 있어. So 눈에 가득 차고도 남을 만한 눈물 이런 뜻이죠. 그 남자의. 그래서 이제 그 20달러짜리 돌려주려고 왔소라고 한 그 고객이 고객은 뭔 고객이야. 도둑이지. 도둑이 놀랐어. 뭐해서 눈물을 보게 돼서. 그래서 그 남자는 동생이죠. 동생의 눈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런 눈물을 보게 돼서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Would you please go next door and tell that same story to the man in the store? 그래서 제발 좀 말해줄 수 있겠어요? 아, 가줄 수 있겠어요? 어디로? 옆에 문으로. 그 옆에 문은 어디 달려있는 문이겠습니까? Dividing wall에 달려있는 문이겠죠. Dividing wall, 나누는 문, 벽이 있는데 거기 문이 있는데 그 저기 들어와갖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그 가게에 있는 그 남자에게. 그 남자는 누구겠어요? 형이겠죠. 우리 형한테 좀 똑같은 얘기 좀 돌려줄 수 있겠어요? 20년 전에 내가 박스카 타고 여기 왔는데 막 3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가게 들어왔는데 20달러짜리 지폐 갖고 내가 들고 나갔어 라는 예고 같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The younger brother said 라고 동생이 말했죠. Then 그러자 customer was even more amazed. 그래서 그 도둑이 고객이 훨씬 더 놀랐습니다. 됐습니까? 뭐하게 보게 돼서 그래서 두 명의 중년의 남자는 남자인데 뭐하고 있는 hugging each other and weeping together in front of store 가게 앞에서 서로를 껴안고 그 다음에 함께 훌쩍거리고 있는 중년의 여기에 두 명이죠 두 명이니까 복수형서도 두 명의 남자를 봐서 훨씬 더 놀라게 됐다 쌍둥이 둘이 부둥켜 안고 막 막 울고 있는 거죠 After 20 years, 20년 뒤에 The brokenness was repaired. 그래서 이 부서진 것, 형제끼리 싸운 거죠. 뭐 되어졌다? 고쳐졌다. The wall of anger는 anger인데 뭐 했던 that divided them이 그들을, 이 쌍둥이들이죠. 쌍둥이들을 나누었던 그 분노의 벽이 wall of anger가 came down. 뭐 하게 됐다? 부서지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비유적으로.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화해했다라는 말 대신 reconciliate 했다라는 표현 대신에 reconciliate 했다는 표현 대신에 뭐의 뭐가 뭐 그들을 나누어 놓았던 분노의 벽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해했는데 화해 못했다 해서 틀렸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인가? 뭐 하여튼 여기다가 형동생 형동생 썼으면 답이 이 맞나요? 나머지 다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형 동생 썼으니까 얘만 형이죠. 근데 얘도 뭐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문제 길다고 안 풀면 손해야 얘는 뭐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어려운 독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아 참 근데 요즘 경향은 옛날에는 이 작문이 이렇게 좀 쉬웠어. 근데 요즘은 작문을 조금 또 어렵게 내는 경향도 있습니다. 뭐 유행에 따라서 바뀌는데.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19년 9월 거 할 거니까 단어랑 문제풀이 해갖고 오세요 수고했습니다